안녕하세요, 가빙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좀 미뤄온 콘텐츠 중에서 하나인데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커피 맛에 물이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물을 5가지 정도 구해왔습니다. 맛보기 전에 한번 예상해 보시기로 삼다수, 아이시스, 이마트물, 에비앙, 그리고 백산수.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커피의 맛에 좋을까요? 이 물들의 ppm부터 한번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샤오미 TDS 측정기인데요, 가격도 굉장히 싸요. 만원 정도 하니까 매장에 물도 한번 체크할 겸 아마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시스부터 측정해 볼게요. 이건 제가 자막으로 넣을 테니까요. 아이시스 TDS가 55 정도 됩니다. 아이시스 55, 그리고 삼다수 33이요. 아이시스 55, 33 조금 떨어졌네요. 그리고 대망의 에비앙, 와, 300 나옵니다. ppm 300 ppm 에비앙. 다음 백산수, 지금 간단하게 실험하는 거라서 이거 린싱하거나 하는 절차를 안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백산수도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마트물도 50. ppm으로 치면요, 지금 삼다수가 제일 낮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정도예요. 에비앙은 이제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편이고요. 와, 이거 다 추출하는데 정말 힘드네요. 물별로 같은 추출 레시피로 일단 추출도 해봤고요. 이거는 꼭 제 얼굴이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시스 성분도 제가 좀 볼 건데, 이게 칼슘이 22, 마그네슘이 7 정도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조금씩만 들어있는 편이고, 칼슘이 좀 이 정도면 작은 편은 아니죠. 22 정도면. 비교근은 에티오피아 커피로 다 진행을 했고요. 일단 성분비보다 먹어보고 얘기를 드리는 게 맞겠네요. 솔직히 일단 이거 에비앙 있죠? 에비앙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다릅니다. 이게 같은 커피인지 추측도 못할 만큼 많이 다른 느낌이 나고요. 바디가 세고 텁텁하고 커피 향은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그런 쪽 톤으로 발현이 됩니다. 에비앙 산미도 하나도 없게 느껴지는. 에비앙은 커피 내릴 때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한번 국내에서 바로 사서 비교해보셔도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에비앙 얘는 일단 커피 추출에 많이 적합하지 않다. 차라리 바디감이 좋은 커피에 쓰시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성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에비앙의 성분이 지금 보면 칼슘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80 정도, 마그네슘이 20 정도. 나머지 성분들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았을 때 이러한 영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비교적 칼슘의 영향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걸 한번 더 먹어볼게요. 확실히 삼다수랑 이마트 쪽이 산미톤이 좀 더 잘 나와요. 삼다수는 ppm 자체가 낮기 때문인 것도 같고요. 칼슘 함량, 마그네슘 함량이 다 비슷해요. 거의 2 정도? 2, 3? 엄청 낮은, 어떻게 보면 증류수에 가까운 커피고, 산미톤에는 꽤나 유리한 것 같습니다. 클린하고. 누군가에게는 가벼울 수도 있지만 스페셜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삼다수. 아이시스는요, 미세하지만 조금 에비앙에 가까운 톤으로 갑니다. 칼슘 함량이 높긴 높네요. 마그네슘이랑 칼슘이 지금 보면은 우리 ppm 측정했을 때는 삼다수가 30 정도였는데 얘가 5, 60 정도 됐었죠. 칼슘 함량이 22, 마그네슘이 7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의 10배 가까운 수치로 있는 거죠. ppm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칼슘의 영향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아이시스. 아이시스도 커피 톤 좀 특색 있는 커피 내릴 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칼슘 함량이 높으면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삼다수까지 얘기했고 이제 백산수. 백산수는 좀 쓴맛이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얘도 칼슘, 마그네슘이 있지만 삼다수의 한 두 배 정도. 그리고 웃긴 게 나트륨이 많아요. 칼륨, 나트륨. 불소도 조금 있고 쓴맛이 좀 제일 강하게 느껴집니다. 백산수 에비앙 제외하고 얘도 좀 탁하게 나와서 커피 추출에는 지금 삼다수랑 이게 좀 적합하네요. 이마트 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마트 물 생각보다 괜찮네요. 진짜 얘도 칼슘이 적은 건 아닌데 마그네슘이 적네요. 마그네슘이 거의 1밖에 없어요. 비율이 마그네슘이 조금만 많이 들어가도 커피가 탁해지는 건가?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상을 해보기로는 그렇네요. 네, 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분명히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칼슘이랑 마그네슘 쪽만 봤을 때 에비앙은 다른 커피랑 비교할 수도 없이 그 함량이 너무 높았고요. 과하게 말하면 거의 5-60배는 높은 거죠. 그 이온의 용량으로 커피가 추출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온이 극성이 있으니까 추출을 더 이끌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화학적으로 제가 지식이 막 많은 거 아니어서 예상만 이렇게 해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버리니까 커피 맛이 아예 과다 추출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아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칼슘 함량이 높은데 칼슘 함량만 높은 건 아니에요. 마그네슘도 다른 커피 한 5배 정도? 얘도 칼슘, 마그네슘이 다른 커피보다 한 3-4배는 있으니까 확실히 커피가 탁하게 나옵니다. 재밌는 게 원래 ppm은 150이 적정이라고 했는데 150 정도로 되었을 때 스페셜티 커피가 향미들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쩌면 제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강배 전에는 아마 이런 다른 커피들이 맞을 수, 다른 이제 ppm이 높은 물률도 적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시스도 확실하게 톤이 없어졌어요. 삼다수가 산미는 제일 많이 나왔었고 칼슘, 마그네슘이 제일 작은 편입니다. 인상적인 점은요 이마트 물이 단맛이랑 산미 톤이 더 잘 나왔었는데 마그네슘이 작아요. 네, 마그네슘은 삼다수보다 이마트 물이 더 작고 칼슘이 좀 높습니다. 근데 비교를 한번 더 해보자면 이건 진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이마트 물 괜찮은 것 같아요. 물의 영향은 커피 추출에 어마어마하거든요. 매장에서 그냥 이마트 물이나 아니 삼다수랑 에비앙 사놓고 추출해서 비교만 해보세요. 진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중구 지역 물들이 거의 200ppm이 되거든요. 이걸로 추출하면 커피가 항상 탁하게 나오는데 정수 필터를 설치해도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 샤오미 저 TDS 측정기가 얼마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사셔서 자기 매장 물 한번 측정해보세요. 100 이하면은 커피 향이나 이런 산미톤 나오는 것을 유리하다고 보고 그게 아니면은 탁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추출, 그라인더, 분수도 조절하고 물줄기 조절하고 로스팅 조절하고 아무리 잘해봐야 물이 적합하지 않으면 커피는 항상 탁하게 나와버려요.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터넷에 샤오미 TDS 측정기 치면은 만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더 좋은 커피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를 위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